돈의 소중함과 용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네, 과자, PC방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물건이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네, 맞아요. 일을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 구입이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부모님이 대신 일을 해서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용돈을 바르게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에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돈은 직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된다고 배웠는데요. 일을 하면 어떤가요? 네, 보람있고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우리가 지출 계획서를 작성해서 알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돈을 바르게 쓰는 방법은 지출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용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돈을 아껴 쓰고 지갑이나 통장에 잘 보관해야겠습니다.